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날짜가 내년 3월 8일로 확정됐습니다. 전당대회의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본격적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전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식 출마 발표를 늦추고 있던 후보들도 속속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26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재로 비대위를 열어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헌과 당규 개정을 통해 이번 전대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도 실시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결선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 이전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1위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될 경우 그 경우에는 아마 내년 3월 10일 그러니까 비대위 임기 만료 이틀 전인 내년 3월 10일경 결선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전당대회 전체 기간은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 등을 감안하면 30일 정도 소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해서 예비경선을 거쳐 컷오프를 실시한 뒤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유흥수 전대선관위원장 내정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연내 선관위 구성을 마친 뒤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경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다면서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대 방식은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또 당헌과 당규 개정을 통해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도 실시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애국 세력이 요구해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것은 정진석 비대위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지금 논란의 핵심인 그러니까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온 문제인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자체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책임당원 연대 등에서 촉구해온 모바일 투표 관련 투명성 뭐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선대위가 구성되면 그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결정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출사표도 속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미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기현 의원도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들도 SNS 등을 통해서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당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내고 총선 승리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전략 판단을 해달라. 공정하게 공천 관리를 할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 안철수가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이러면서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또 직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공식 출마 기자회견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내년 1월 초에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27일 공식 출마 선언하는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 이른바 김장연대를 공식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견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26일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서 이른바 김장연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이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면서 맛있는 김장을 해 부산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당대표의 대표적인 자질은 연대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인데 누가 80만 당원을 연대와 통합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면서 김기현 의원은 덕장이자 용장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고 화답해서 두 사람 간의 연대가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이런저런 연대론이 나오는데 그건 자신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꼬집었고 안철수 의원도 향후 비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연대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서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혁신과 변화, 20년 전 국민의힘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은 당대표 되세요라고 밝히면서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또 다른 후보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현재 거론되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어느 당권주자와도 이른바 연대라는 것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성탄절인 25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유승민, 이준석 등 바른미래당 세력을 통렬히 비판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암덩어리는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다시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3년 전 많은 리스크를 안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천추의 한이 되었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더 큰 문제는 지금이라면서 그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옛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 내부 총질과 대통령 국정 운영을 힘들게 하는 온갖 짓거리들을 다하며 나라를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편승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종북좌파의 탄핵 시도에 발맞추는 이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는 깨끗이 도려내야 하며 반드시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황교안 전 대표가 유승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이 사안이 국민의힘 당원 내에서 상당히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계속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대표의 25일 성탄절 기자회견은 최근 황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해오던 많은 제도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는 등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기자회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최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비좌파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와 당대표가 누가 선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탄핵 정변 이후 또 대선 이후인 2017년 7월 전당대회에서는 2017년 5월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해서 홍 대표가 물러나고 2019년 2월 전당대회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어서 2021년 6월에는
이준석이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고 이준석이 물러나면서 이제 2023년 3월 8일에 다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전당대회 선관위가 결정할 예비 경선, 즉 컷오프 기준 인원과 방식 등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수 선관위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당대표 후보가 5명 이상이면 컷오프를 시행하고 그 이하면 컷오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된 지난해 6월 전당대회 때는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컷오프를 실시해서 8명 중 5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낸 바가 있습니다. 유흥수 전대선관위원장은 후보들이 7, 8명이 되면 4명이나 5명 정도로 컷오프를 해 후보를 줄이고 후보가 4명 정도면 그냥 그대로 하고 5명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주자 후보군은 10명에 가깝지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 전략적 연대나 주자 간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일부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결선투표가 도입되면서 이번에는 예비경선을 치르지 않아도 1차 투표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후보가 정리될 것이라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비경선을 치를 경우에는 당대표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당원투표 100% 방식이 유력합니다. 유흥수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 방식과 같이 가야 하니 당연히 컷오프도 당원투표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부터 처음 도입되는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식도 전대선관위가 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하면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사무처에서는 1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하루 만에 끝낼지 이틀에 나누어서 할지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당대회 날짜인 3월 8일 1차 투표를 하고 10일 결선투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에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연초에는 정식 회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석기 사무총장, 당 사무처 관계자들과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의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는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면서 현역 의원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당내외 사람들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즉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된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경사노위가 밝혔습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6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무혐의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국감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국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또 과거
윤건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 반일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하면서 이에 대해 윤건영이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같은 달 17일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아서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하는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퇴장하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고발건을 의결해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 그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문수 위원장에게 이런 식의 발언, 주장, 질의를 계속한 것은 김문수 위원장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이 그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책략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서 보수 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고발건이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김문수 위원장으로서는 홀가분해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